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베란다로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요 아이 여러분들 많이 키우고 계실 거예요. 요 아이. 예, 장미 닮았죠? 이름이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 근데, 이쪽에 있던 아이가 지난 여름을 못 견디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두 얼굴 두 개랑 이렇게 적심한 아이. 예, 러블리 로즈가 굉장히 애들이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이거든요. 햇빛에 달달 구워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바깥에 못 가고 여기 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웃자람이 보여요, 지금. 근데 제가 이큰 옷은 벗기고 작은 옷으로 몸에 맞는 옷으로 분갈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분으로 옮겨줄 거랍니다. 이제 뿌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러블리 로즈는 굉장히 웃자람이 심한 아이라 조금 흙을 보통 7대 3, 뭐 8대 2 이렇게 쓰는데 정말 마사 비율을 더 높여서 더 영양이 더 없어야지 웃자라지 않겠죠? 이 아이도 몸에 맞는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뿌리를 많이 못 내렸어요. 얘 보면 얘들이 농장에서 상투해서 막 키워나온 애들은 보면 얼굴이 진짜 이 주먹만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러블리 로즈 사이즈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농장에서 말 그대로 뻥튀기 하죠. 뻥튀기.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나 베란다나 이런 데서 키우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잘 자라질 못해요. 환경이 못 따라가 주니까 그러죠. 이렇게 그 흙뿌리들은 좀 털어내고요. 성장점 간질간질 자극을 좀 해줘요. 항상 분갈이 할 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의 소견이에요. 이 성장점을 자극해 주는 거. 여기 원뿌리가 닿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있어요. 이 작은 뿌리들 말고 원뿌리가 큰 뿌리가 닿는 여기 성장점을 생장점, 성장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애들이 뿌리 내림이 빠르답니다. 이렇게 해주고 앉혀주고 뒤에 요 아이들도 적심했던 아이잖아요. 적심. 적심해서 두 얼굴이 두개 나온 아이예요. 웃자라거나 창들이든 다육이든 키우다가 키만 삐쭉 크면 웃자랐다고 해서 이렇게 댕강 목을 자르죠. 적심이라고 해요. 그 적심한 자리에서 어떤 때는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얘는 두개 나왔지만 세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 나오면 본전이죠. 두 개가 나와서 다행이죠. 얘가 조금 더 크면 또 따로 자리 또 마련해서 키울 수도 있답니다. 다육이들의 매력이에요. 얘 뿌리가, 큰 뿌리가 옆에 하나 나와 있어요. 뿌리는 두고. 우리 잘 내려라. 뒤로 이렇게 심을게요. 볼까요? 앞으로 해볼까요? 앞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뒤로 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얼굴이 작으니까 앞쪽으로 깊이 심어 볼게요. 얼굴이 작은 얼굴이라 일단 한번 심어 봅시다. 심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뽑아서 다시 심을 거예요. 애지간 하면 그냥 두고 애들 자꾸 건드리는 것도 미안하니까요. 이게 화분이 앞뒤가 없는 화분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앞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약 이게 얼굴도 다육이들 얼굴 방향이 있잖아요. 약간 앞으로 앞 이게 앞부분으로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조금이라도 더잘 보이는 곳으로 그 방향으로 얼굴을 앉혀줘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앉혀서 키워도 될것 같아. 적시만 목, 어떻게. 어떻게? 여기 떨어졌어. 이렇게 작은 것이 더 키워야 되는데 이게 힘없이 붙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얘는 그럼 따로 심어놔야 되겠어요. 따로 심어서 키워서 얼굴을 키워서 둘이 심어두든가. 오늘은 얘들 둘이만 심어야 되겠어요. 쟤는 따로 배양실로 좀더 영양을 풍부하게 한번 키워볼게요. 당초 성분을 조금 더 해서 얘들을 뿌리 내림을 할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아사포를 좀더 올려줄게요. 아사포가 이렇게 눌러주는 바람이 적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분갈이 하고서는 아사포를 위에다가 마감토로 넉넉히 좀 해주시는 게 괜찮아요. 분이 작으면은 마사토 올릴 자리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좀 나아졌나요? 예뻐졌나요? 예, 이렇게 분갈이 하나 했습니다.